앉아서 배우는 테니스, 발리 감 익히기. 요번 시간에는 Q&A로서 여러분들이 또 레슨이나 인터넷 이런 메일을 통해서 오는 많이 듣는 질문으로서 앞에서 발리를 맞춘다는 말은 알겠는데 앞에서 맞추기 위해서 더 알아야 할 것, 훈련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리 감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다른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훈련할 때 특히 좀 팁으로 드릴 거, 먼저 라켓의 준비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한번 자기의 발리하는 걸 한번 보세요. 확실히 앞에서 못 맞추는 분들의 상당수는 라켓을 너무 자기 몸쪽으로 놓거나 아니면 심지어 너무 떨어뜨린 상태에서 발리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이렇게까지 잡을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앞에 라켓을 초보자일수록 내지는 아직은 발리가 익숙지 않은 초심자일수록 라켓을 앞에 놓으면 올때 조금이라도 반응이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훈련 내지는 준비법으로서는 라켓의 준비치를 절대적으로 앞으로 놓으시라는 겁니다. 안 그런 분들이 상대 많아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 눈금방울이라도 빠르게 치십시오. 이거를 빨리 못 치니까 볼도 늦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는 겁니다. 물론 정말로 빠르게 치는 거에 대해서는 결정 발리 내지는 과감한 발리 편에서 예측력의 승부이다라는 편에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자, 오늘 드린 말씀 준비 위치를 절대적으로 앞에서 잡아라.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차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바로 제책 앉아서 배우는 테니스 동호인 테니스 이기는 방법 발리 편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박기혁 저 책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